자, 모의고사 해설 한번 해보죠. 되도록이면은 작년도에 출제된 거는 금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적다고 봐가지고 문제에서 많이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도에 뭐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왔으니까 금년도에서는 그거를 이제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다는 거죠. 확률의 그 문제니까. 그래서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를 정확하게 아시면은 어떠한 문제라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는 매번 강조드립니다. 자,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나가 보시죠. 자, 1번 태아의 권리 능력. 이거는 뭡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이거를 이제 일단 아셔야 되죠. 그러면 이 개별적 보호주의에서 인정되는 게 뭐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762조 조문을 보시면은 불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 불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 요게 이제 주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속받을 수가 있다. 요거는 가족법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언에 의한 증여 받을 수 있다. 전부 받는 겁니다. 요것도 당한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인지도 받을 수가 있죠. 인지 받는다. 유증 받는다. 그다음에 상속 받는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가 가능하다. 요거를 일단 외우셔야 되고, 이 상속의 경우에는 유류분권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대습상속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치면은 여섯 가지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대안은 일단 이거를 아셔야 되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정녀라는 것은 정녀 계약이니까 서로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태아가 할수 없죠. 태아는 전부, 이렇게 수동적인 것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판례도 있죠. 우리 판례가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태아는, 정녀계약을 할때 어머니가 이제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건데, 할 수가 없죠.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 이제 3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권리들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런 권리들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태아인 동안에도 행사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태아인 동안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거를 우리는, 정지 조건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왜 그러느냐? 태아인 동안에는 왜 행사가 안 되느냐?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인 동안에는 이런 권리들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판례는 정지 조건설이다. 그러면은 3번은 맞는 이야기죠. 태아의 법정 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요거 이야기죠. 요 이야기니까 이제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불법 행위를 당했을 때 상대방한테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태아에게 가능하냐, 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위자료라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태아는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판례는 인정을 했죠. 그래서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면은 4번에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여튼 이렇게 보시고 꼭 아셔야 되죠. 정지조건설.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만약에 태아가 사산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여튼 태아에게는 권리가 일체 인정되지 않죠. 이런 권리들이 일체 인정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인정이 되니까 만약에 사산이 되었다면은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꼭 아셔야 되죠. 정지조건설도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불법행위뿐만 아니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태아가 출생한 거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 조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불법행위냐 채무불이행이냐 요거 구별하는 것도 조금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출제를 할 때는
인지를 요청할 수가 있느냐,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근데 수동적인 것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아일 동안에는 인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태아일 동안에는 태아가 출생해 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법정 대리권을 행사해야 되죠. 그래서 태아에게는 인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놓으시고. 자, 그러면 1번은 끝났습니다. 여하튼 개별적 보호주의다 뭐 이런 거 좀 알아보셔야 되고.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한 능력자가 지금 계속해서 몇 년 연속해가지고 이게 그 지금 우리가 그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는 15조, 16조, 17조 여기에서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법전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5조, 16조 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제한 능력자가 먼저 최고권을 행사한다. 요거는 이 최고권의 경우에는 뭡니까?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도 물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 행위를 할 때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최고권은 아기자도 물어볼 수가 있죠. 일단 먼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단 먼저 계약 체결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아기자도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는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되느냐. 요거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물어볼 수가 없죠. 요 사람은 자기가 물어봐야,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직 미성년자 상태일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성년자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법정 대리인이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성년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미성년자에게는 물어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물어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상대방이 끝끝내 침묵을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발송을 해야 되는데 발송하지 않는다 이야기죠. 침묵을 지키고 있는다. 그래서 요거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요게 도달주의가 아니죠.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15조 그 조문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민법은 요거를 우리가 물어보았을 때 법률 효과를 법에서 인정해버리죠. 요럴 경우에 15조 1항 2항의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를 하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15조 3항의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죠. 그래서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요때는 뭡니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법률 효과가 다릅니다. 요거는 추인한 거, 요거는 취소한 거.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1개월 기간의 여유를 주어야 되죠. 그래서 1개월 최고를 할 때는 1개월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5번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죠.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구조가 굉장히 많은데 요것만 1개월입니다. 요것만 1개월이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거 구별하셔야 되죠. 요것만 1개월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당한 기간이다. 그 다음에 요것도 구별하셔야 되죠. 요거는 지금 추인한 것으로 간주를 하니까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이외의 경우에는 전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긍정적이라는 거죠. 미성년자의 경우에. 요것도 부정적이죠. 근데 요거 이외 다른 경우는 전부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조금 이따가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발신주의라는 거, 1개월이라는 거. 그다음에 원래는 다른 것들은 부정적인데 요거는 긍정적이라는 거. 요런 것들이 다른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게 15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최고권이 15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16조의 경우에는 뭡니까? 철회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절권이 나오죠.
철회권은 뭡니까? 요거는 계약의 경우에 철회하는 거고, 거절권은 단독 행위의 경우에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딱딱 짜여지는 거죠. 최고권은 다 해당되는데, 요거는 딱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의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이거 안 되죠. 그러나 거절권은 악의자도 행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제한 능력자에게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요 위에도 마찬가지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는, 미성년자에게는 할 수 없다 그랬죠. 미성년자에게는 할 수 없지만은, 요거는 할 수가 있죠. 요것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요 철회나 거절은 상대방한테 내가 계약을 빠져나가겠다, 거절하겠다, 통보하는 거니까, 통보는 미성년자한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최고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묻는 거니까, 미성년자에게는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게 15조, 16조. 꼭 시험에는 요게 제일 많이 나오죠. 철회권은 뭡니까? 악의자는 행사할 수 없다.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5조, 16조가 해결이 되고, 자, 법전 빨리 16조, 17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1번 1항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다. 이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17조 1항은 1항은 모든 제한 능력자니까 요거는 피성년 후견인도 포함이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도 포함이 되는 조문이고, 그 다음에 2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은 제외가 되죠. 왜냐하면은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아서 거래해봐야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죠. 여전히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7조에는 피성년 후견인은 제외가 돼 있다. 일단 요거를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17조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적극성을 요구하죠. 따라서 단순히 말만 한 거, 말로만 이야기한 거, 요거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속임수가 아니라고 그러죠. 속임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취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로만 상대방한테 내가 성년이다, 이렇게 군대 갔다 왔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우리 판례에 의한 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 이게 속임수냐 아니냐, 이게 입증 책임, 법정에서 문제, 이 우리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입증 책임입니다. 전부 판례를 묻는 거니까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요거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입법자들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죠. 입증 책임은 거래 상대방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 정도 하면은 16조, 15조, 16조, 17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됐고, 그다음에 요거 우리 민법에 요런 구조가 굉장히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런 구조가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25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고 25번으로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거. 1번, 최고의 상대방은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맞죠? 미성년자에게는 할 수 없다. 2번, 요거는 조금 사실 학설 대립이 좀 있는 거예요. 함정 문제인데, 조금 전에 요거 피성년 후견인은 제외된다 그랬죠? 동의서 위조해봐야. 그런데 요거는 피성년 후견인이 그냥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가지고 제시한 게 아니고 자기가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말하면서 동의서를 제시했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요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으로 취급해준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위조했으니까 이때는, 이거는 뭡니까? 취소권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학설 대립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2번은 조금 아리까리하지만 동의서를 위자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취소권을 상실합니다. 요 말에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말하면서 요 부분이 빠졌다면은 요 2항에 해당되죠. 그럴 때는 여전히 피성년 후견인은 제외가 되니까 취소권이 여전히 있는데 자기가 피한정 후견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말했다고 해서 이게 바꿔지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 일부 학자들은 좀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십시오. 그다음에 3번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가해는 유예 기간 내 학답을 발하지 않으면 요거죠. 요거 취소한 거로 본다. 맞죠? 발하지 않으면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청에서 추인하기 전까지는 아, 요 철회권이나 해제권은 시간적인 제약도 있죠. 상대방이 추인해 버리면은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추인하기 전에 해야 되죠. 상대방이 추인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거의 의사 표시를 처리할 수 있죠. 그러나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만 철회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느냐 틀렸죠. 미성년자에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절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정답이니까 2번을 정답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5번 제한 능력자에 대한 단독 행위에 대한 거절은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때도 할 수 있다. 요거죠. 악의자도 할 수 있다.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독 행위 거절권은 악의자도 알 수 있다.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 판례도 꼭 알아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25번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자, 해설사하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25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에 관한 법 규정 1번은 뭡니까? 무권대리인이죠. 무권대리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무권대리인도 이런 규정이 있죠. 131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이 그 기간 내 요거 뭡니까? 발신주의죠. 요거하고 똑같죠. 발송 똑같습니다. 발신주의죠. 그런데 거기에 도달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맞죠. 왜냐?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요거 이외에 미성년자 경우 이외에는 전부 부정적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도 맞죠. 미성년자 이외에는 전부 상당한 기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맞는데 발신주의인데 도달주의라고 돼 있으니까 1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해제권이죠. 이 사람이 장기간 해제권을 행사 안 할 때 너 항사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은 역시 상당한 기간이죠. 맞고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이때 이 상대방은 그 기간 내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이거는 도달주의죠. 이거는 일반 원칙입니다. 발신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받지 못하면 맞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되죠. 해제권은 소멸한다. 맞습니다. 3번 매매 일방 예약을 한 경우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자는 그러니까 3번은 예약 완결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도 마찬가지죠. 요 2번하고 똑같습니다. 상당한 기간이고 역시 받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해석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이거죠. 무능력자 1개월 그 다음에 확답 물어볼 수 있고 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거로 본다. 맞죠? 4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또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요거하고 똑같겠죠. 읽어보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 물어볼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부정적 해석 거절한 거로 본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우리 민법에 발신주의가 뭐가 있느냐 해설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참고 15조 해가지고요. 아 25번에 정답 보니까 이게 하나 또 있죠. 요거 말고 채무 인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채무 인수의 경우에도 요게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요거 발신주의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미성년자 요거 세 가지는 발신주의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455조 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법전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해가지고 15조는 유일하게 1개월이다. 나머지는 모두 상당한 기간. 또 15조는 최고에 대한 확답이 없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특징이다. 1항, 2항은 추인된 거로 본다. 3항은 그러나 부정적이죠. 부정적이다. 나머지 조문은 모두 최고에 대한 확답이 없을 경우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요 25번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인데 꼭 같이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재자 재산 관리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금년도에는 실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제 그런 관점이죠.
자, 2000년 8월 1일 날 해상에서 물놀이를 했다. 2000년 8월 1일 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특별 실종은 아니죠. 수영 미숙으로 행방불명을 생사할 수 없다. 옳은 거. 그런데 지금 2001년,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전히 갑의 생사가 불명이다. 이때 이해관계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보통 실종은 이게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5년이 지나야지 이제 이거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거 학자 간의 견해 대립은 있어요. 5년이 안 지나도 일단 청구는, 실종 선고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 2번도 청구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판사가 이제 5년 지나야만 이제 선고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5년이 지나야 청구 자체를 할 수 있는 거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1번은 일단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실종 선고 청구는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빨리 법전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27조에 있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든 1번은 틀렸죠. 5년이 안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나가지고 누군가 검사가 청구하든지 이해관계인이 이제 실종 선고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때 이해관계인의 의미, 그게 2번이죠. 갑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다고 하면은 2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갑입니까? 이 사람이 사망받아도 2순위 상속인은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뭐 혜택 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 다음에 3번은 요 실종 선고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공시최고를 해야 되죠.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는 게 요것도 이제 아셔야 되죠. 실종 선고를 할 때는 공시최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판사가 드디어 어떤 날 실종 선고 만약에 실종 선고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언제 사망한 게 됩니까? 요날 사망한 게 돼버리죠. 5년 기간 실종 기간이 만료할 때 요날 사망한 거로 추정이 아니고 간주죠. 요게 우리 법조문에 28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자, 요까지 실종 선고가 일어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 사람은 요 이제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데, 요거는 기존의 주소에서 일어났던 사법적 법률 관계에만 국한이 되죠. 모든 경우에 이 사람이 사망한 게 아니고, 따라서 이 사람이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실종 선고 당하더라도 박탈되는 제도는 아니다. 기존의 주소, 그것도 사법적 관계만 국한이 되니까 공법적 관계는 여전히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죠. 선거철이 되면은 투표에 이제 날라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지금 행위를 하고 있으면은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그랬죠.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 실종 선고할 때 생사가 불분명해야지 판사는 실종 선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사망한 사람도 실종 선고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옛날 판례를 보면은 옛날에는 호적 제도였죠. 호적부에 사망으로 기재가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단 사망으로 추정이 되죠. 이런 사람은 두 번 죽일 수 없단 말이죠. 실종 선고 할 수 없습니다. 요런 판례도 조금 요번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판례도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호적부에 사망으로 기재된 사람은 사망으로 추정이 되니까 실종 선고를 내릴 수가 없다. 뭐 그런 것들 정도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실종 선고 취소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또 실종선고 취소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종선고 취소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본인도 포함이 되죠. 살아 돌아오면, 이거는 뭡니까? 검사하고 이해관계인이지, 여기는 본인이 안 들어가죠.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러나 여기 실종선고 취소 청구할 때는 본인도 반드시 포함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또 실종선고 취소 청구가 들어오면은 이때는 공시최고가 필요가 없죠. 이때는 공시최고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공시최고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나중에 법정에서 실종선고 취소가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취소하는 것을 넓은 의미의 광의 취소라 그래가지고 원래 소급효가 일어나지 않는데 요거는 살아 돌아온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이 됩니다. 요거 이외에 국가기관에서 하는 취소 있죠. 뭐 피성년후견인의 취소 뭐 이런 거 있죠. 피한정후견인 취소 이런 거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소급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자식한테 가가지고 상속받은 거 돌려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제한을 두죠. 그게 이식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항에 보면은 돌려줄 때 이게 일종의 부당이득 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있어가지고 748조를 가보면은 선의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악의자는 전부 다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 규정을 여기 그대로 적용을 하죠. 그래서 그게 29조 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외우실 건 없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때 이제 현존 이익의 의미 같은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뭐 소비한 거는 여기 현존 이익이 없다 뭐 이런 거 좀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우리 판례가 금전은 전부 다 있는 걸로 추정을 하죠. 그래서 금전은 설령 소비하고 없는 게 있다 하더라도 금전은 원금이 다 있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요게 판례니까 요거는 이제 부당이득과 관련된 판례지만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죠.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받은 그 상속인이 건물 상속받아가지고 팔아먹었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요거죠. 요거는 중간에 지워버리고, 판사가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면은 이제는 자기 아버지는 사망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다음에 취소가 일어나기 전에도 자기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야 되죠. 상속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요 사이에 매매와 같은 거래가 일어나야 될 거다. 근데 선의여야 되죠. 요 사람도 선의해야 되고 요 사람도 선의해야 되죠. 그럴 때 요 사람은 보호받는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의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 사람은 부동산 돌려줘야 되죠.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은 만약에 둘 다 선의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면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느냐. 상속인한테 가가지고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거래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럴 경우에 뭐라고요? 요 사람이 선의자니까 현존 이익만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것까지 아시면은 실종 선고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게 없죠. 그래서 29조에 보면은 셋째 줄에 법조문입니다.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요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엉뚱하게 해가지고 많이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거래가 일어나야 된다. 그거를 꼭. 그 다음에 선의자이어야 된다. 선의자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은 4번 갑의 생존 사실이 밝혀져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그때부터 실종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틀렸죠. 소급효가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5번 갑의 실종 선고로 인해 선의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은 선의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4번 5번도 틀렸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4번에 법인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법 조문 위주로 해가지고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금년도는, 아마 35조 법인의 불법행위가 이제 제일 유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옳은 거 찾는 거죠. 이 A라는 법인이 있을 때 지금 이 법인이 대표 기관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사는 여기, 감사는 대표 기관이 아니죠. 따라서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인의 불법행위가 적용되지 않죠. 대표 기관이어야만 법인의 행위로 간주가 되죠. 여기 이제 대표 기관이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대표 기관, 그 뭡니까? 이사,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 그 다음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그 다섯 사람 외우셔야 되죠.
그다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판례는 요 대표 기관이 이사면 대표 기관이지만 이사 중에서도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현실에서 굉장히 많죠. 요런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권이 이사라고 해서 모든 이사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여기서 말하는 대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거 꼭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대표 기관이 상대방하고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750조 불법 행위를 해야 되죠. 불법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인정되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시험에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 안 했다. 그거는 불법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 다 갖추어야 된다. 요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우리가 외형 이론이다. 이게 판례죠. 그래서 판례는 외형에 의해서 판단한다. 따라서 요 대표 기관이 횡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권을 남용하고 있다. 또는 요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는 거죠. 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형 이론에 의하기 때문에 요 사람이 대표권을 남용하더라도 또는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요거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상대방 씨가 요 사람이 요런 짓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뭐 거래를 했다든지 모르기는 몰랐는데 중과실로 몰랐다. 요럴 경우까지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시인은 A에게 35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알았다, 악의가 있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시인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요 판례는 나중에 만약에 요게 B-가 지금 대표기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피용자다. 이 법인의 뭐 부장이다. 뭐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이때는 A 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사용자가 되죠.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요 피용자가 잘못을 했을 때 이때는 요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756조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법적 근거가 달라지죠. 그래서 요게 피용자 단 대표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은 피용자가 되고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거 많이 출제가 되죠. 요 사람이 대표기관일 때 요 시인은 A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사용자 책임은 대표기관은 해당되지 않죠. 대표기관 이외의 자입니다. 대표기관 이외의 자에게는 이때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피용자가 요런 짓을 했다는 거죠. 횡령을 했다, 위법행위를 했다. 이때 요 사람이 그거를 뻔히 알면서 뭐 돈을 빌려줬다든지 중과실로 모르고 돈 빌려줬을 때는 이때도 사용자 책임 물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 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35조에도 적용이 되고 756조에도 적용된다. 그거를 꼭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양자의 차이점. 사용자 책임은 면책 규정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간 책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과실이 추정되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정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법인의 이 35조 요 법인의 책임은 요거는 무과실 책임이죠. 법인은 빠져나갈 수가 없죠.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요거는 무과실 책임이다. 요런 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때 대표기관도 책임을 져야 되죠.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때 법인과 대표기관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런 거를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은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겁니다. 아마. 자 한번 볼까요? 1번 감사의 불법 행위는 적용되지 않죠. 적용되지 않으면 결국 756조 뭐 일로 가겠죠. 그 다음 2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 행위를 하여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 책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죠. 이거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35조가 적용되면 756조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대표자의 선임 감독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법인은 책임을 면하느냐? 아니죠. 무과실 책임이죠. 요 3번은 사용자 책임 이야기죠.
틀렸죠. 4번 대표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 말이 안 되죠. 이거 750조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도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고. 5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 가해행위를 한 대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느냐. 아니죠.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대표권 없는 이사, 그 다음에 대표권의 남용, 그 다음에 위법행위, 외형이론 뭐 이런 것들 하나같이 다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알면서 중과실로 몰랐다, 부진정 연대 책임 하나같이 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5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자, 요거는 백조를 보셔야 되겠죠. 빨리 백조 가보시기 바랍니다. 백조. 주물 종물 이론. 이거는 뭐 매번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읽어보면은 1번은 종물의 요건이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됐으니까, 아, 계속성을 요구하거나 상용. 그 다음에, 아, 자기 소유니까 소유자가 일단 동일해야 되구나. 사실 요거는 소유자가 다른 예외적인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종물의 요건 딱 두 가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독립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구성 부분이면은 종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법 조문에는 없는데 장소적으로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될 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여를.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간접적인 기여가 아니고 직접적인 기여를 해야 될 거다. 뭐 요럴 경우에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종물이라 그러고, 그럼 이게 종물이 되면은 이항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물건 대 물건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권리 대 권리의 관계에도 요게 이제 유추 적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된 권리가 상대방한테 넘어가면은 종된 권리도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요게 이제 원금 채권, 요게 이제 이자 채권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된 권리, 원금 채권 넘기면 종된 권리인 이자 채권도 넘어간다. 뭐 이런 건데 조금 더 해보면은 요 이자 채권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 채권은 요거는 넘어가지 않죠. 요게 원금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요거 이제 우리가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조금 심화 학습을 하면은 요것도 아셔야 되죠. 요 주된 권리를 만약에 채권을 양도했다 이럴 경우에 보증 채권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는데 요거는 채권 넘어갔다는 사실 통지해 줘야 되죠. 그러나 요거는 보증 채권은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죠. 요게 우리가 그 채권 양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5번 한번 봅시다. 1번 부동산 종물이 당연히 될 수 있죠. 창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바로 정답이고, 2번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맞고. 3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것은 이 저당을 이 건물 소유권의 주된 권리, 소유권에 지금 저당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이 건물의 지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종된 권리죠. 그럼 요게 나중에 경매가 일어나면 여기에도 경매가 일어나는 거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3번은 맞는 이야기고, 4번 주물 소유자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기여해야 되는 거죠. 직접.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 같은 거는 종물이 아니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판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그 해설지에도 그렇게 해놓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맞죠? 그 다음에 공동변소도 우리 판례가 종물이 맞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정화조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그랬다. 그래서 좀 같이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5번에 주유소 건물에 그 지하에 있는 지하 저장 탱크 있죠. 그것도 우리 판례는 종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합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보시죠. 6번 사기강박 한번 봅시다. 작년에 차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사기강박.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1번이죠. 우리가 비진이 표시, 그 다음에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차고, 요거는 뭡니까? 이 사람의 진의와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게 불일치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 사기 강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진의와 표시가 원칙적으로 일치하죠. 그래서 표현을 다르게 하죠. 1번처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요거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요렇게 평가를 달리하고 있으니까 요거부터 이제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한테 침묵을 지켰을 때 요게 사기가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때는 고지 의무가 있으면은 사기가 되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으면 이거는 사기가 된다. 그래서 해설지 보시면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해놓았죠. 자, 해설지 한번 참고 보시죠. 임차권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 요소이니까 양도인은 이와 관계되는 사정을 알려줄 신의식상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사기가 되는 거죠.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교환 계약에서 그러면은 자기가 진정한 시가를 숨겼다. 심지어 허위 가격을 이야기했다. 그거 사기냐? 우리 판례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재산은 뻥튀기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2번은 꼭 아셔야 되고. 3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A가 본인이 있다. 그 다음에 요 사람의 대리인이 있다. 그 상대방 C가 지금 거래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대리인이 이 사람한테 사기친 거는 본인이 사기친 거하고 동격으로 인정을 해버리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대방은 110조 1항이 적용되어가지고, 이때는 무조건 취소가 가능하죠. 요럴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제3자에 의한 사기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110조 1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요 사람이 만약에 대리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단순 피용자이다. 대리인 같은 사람은 그래도 은행 지점장, 요런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 피용자가 만약에 사기를 쳤다. 이럴 경우에는 요 본인하고 사기하고 동격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요때는 110조 2항이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본인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요 상대방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뭡니까?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 차이점. 그래서 3번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강박하여 그 결과 상대방이 매매 계약을 했다. 이때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이 사람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요거 꼭 알아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이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순 피용자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설에 그렇게 돼 있죠. 그 6번 해설지 보면은 셋째 줄,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요거 꼭 구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거꾸로 이럴 수가 있죠. 지금 A가 본인이다. 그 다음에 지금 B가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상대방 C하고 지금 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럴 경우에 이제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때 본인은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건 할 수가 있죠. 왜? 116조에 의하면은 하자가 있을 때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죠. 사기당했으니까. 이때 법적 효과는 본인이 가져가니까 A가 취소할 수 있죠. 요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C는 B에게는 사기를 안 했습니다. 안 쳤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은 요 사람한테는 사기 쳤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요때는 요 사람은 취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리인에게는 사기를 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죠. 그럼 이 계약은 정상적인 거죠. 따라서 이때 본인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이거는 본인이 사기친 거하고 똑같다. 요거 한 가지. 그 다음 거꾸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쳤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쳤다. 세 가지. 요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각각을 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주 뭐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꼭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매도인이 취소하였으나 원래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AB가 뭔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요 사람이 사기를 당한 요 사람이 이제 사기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A는 취소권이 있죠. 취소권을 행사 안 한 상황에서 B에게 등기가 넘어갔다. 또다시 얘가 팔아먹어가지고 C에게 등기가 넘어갔다. A가 비로소 이때 취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A는 C에게 대항할 수가 있느냐. 얘가 선의의 제3자면은 취소할 수가 없죠. 요 말은 취소할 때 이미 선의의 제3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 지금 4번 지문은 A와 B의 관계에 있어서 얘가 사기를 치니까 A가 바로 취소권 행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소권을 행사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넘어간 등기를 말소를 안 시켰다는 이야기죠. 이때 B가 그 자기한테 등기가 있는 거를 이유로 C에게 팔아먹었을 때 요 사람은 보호가 되느냐 이 이야기죠. 우리 판례는 요 위의 사례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얘도 똑같이 보호받는다 해가지고 같이 취급을 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번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매도인이 취소했다. 요 밑에 사례죠. 그런데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던 중에 제3자가 선의로 인수했다. 이 사람 보호되느냐? 요거하고 똑같이 보호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설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 관계를 가졌다. 얘가 지금 A가 취소를 주장하죠. 주장하는데 소유권은 양립이 될 수가 없죠. A가 소유자냐, C가 소유자냐 양립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 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인가? 얘가 취소하기 이전에 얘가 소유자였는가, 취소 이후에 얘가 소유자였는가, 이거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취소로서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4번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 5번은 우리가 이제 사기하고 달리 강박의 경우에는 너무 강박을 세게 총을 겨눈다든지 해가지고 강박을 너무 세게 하면은 아예 의사 무능력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5번은 맞는 이야기죠.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사기나 강박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2단의 고의를 요한다. 고의가 두 개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다니는 채무자를 붙잡아가지고 여관에서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력히 요구했다. 이거 강박이냐 이야기죠. 이때 우리 판례는 강박이 아니라 그랬죠. 강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강력히 요구했으니까 요거는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다. 요거는 강박이 아니다. 뭐 그런 판례도 조금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A가 지금 B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B가 C하고 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요 사람이 제3자가 사기를 친 거죠. 제3자의 사기가 일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또 표시상의 착오를 일으켰어요. 요 계약을 체결할 때 표시상의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제3자의 사기를 받았으니까 요 B는 110조 2항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표시상의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또 동시에 109조 착오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착오와 사기가 경합을 하면은 이때는 이거 선택할 수 있죠. 요거에 의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요거에 의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보호법익이 재산권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 피해자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요 경우에는 110조 2항의 경우에는 이때는 선택할 수 없다 그랬죠.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때는 우리 판례에 하면은 109조에 의한 착오만 인정이 된다. 요 판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3자의 사기, 그 다음에 표시상의 착오, 요런 말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대보증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신원보증이더라, 뭐 이런 사례였죠. 자,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사기를 당했다면은 B는 요 상대방 C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취소를 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대로 계약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그냥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사기를 당했으니까 불법 행위를 당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750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또 741조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 권리가 생기는데 이 두 가지 권리는 선택하여 행사할 수는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대로 외우시라 그랬죠. 우리가 현실에서는 선택이나 중첩이나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게 뭐 다반사인데 우리 판례는 이 양자 단어를 구별하여 쓰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것들이니까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의 표현대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표현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26조 월권대리죠. 근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법정대리에도 표현대리가 적용되느냐. 125조 표현대리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126조 표현대리는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129조 표현대리는 적용된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그 다음에 복대리의 경우에 표현대리가 적용되느냐. 이거는 다 적용이 되죠. 복대리는 무조건 표현대리가 다 적용된다. 요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번이 정답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그 뭐라고 돼 있는 거니까 A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니까 갑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개하고 갑은 그래서 A의 대리인으로 행세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A는 책임을 져야 되는가. 요거는 125조의 문제죠. 요 사람한테 얘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알려줬으니까 통제를 한 거 아닙니까. 요럴 거 이거는 요건 125조의 문제인데 이때는 적용이 안 되죠.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됩니다. 125조 표현 대리 자체가 요 조문이 빨리 한번 보시죠. 125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문에 보니까 수여라는 말이 있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런 말이 있으니까 수여라는 말은 임의 대리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법정 대리는 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죠. A가 B에게 갑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소개하고 갑은 A의 대리인으로서 B와 법률행위 했는데 사실 갑은 A의 법정 대리인이 했다. 이때 상대방은 보호될 수가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2번은 A가 대리인 갑에게 100만 원 자금을 의뢰했는데 월권 해가지고 200만 원 빌렸죠. 당연히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이거는 126조의 문제죠. 3번 A가 대리인 갑에게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라고 했는데 갑은 양도담보 설정했다.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역시 126조 월권 대리고 그 다음에 4번 상인 A가 지배인 갑을 해고하였는데 갑은 여전히 A의 대리인으로서 어음을 발행하였다. 이거는 129조의 문제죠. 대리권이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리인 행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죠. 그 다음에 5번에 피 한증인 후견 A의 법정 대리인 갑이 후견인의 지위를 상실했다. 129조죠. 옛날에는 법정 대리인이었는데 이제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129조는 표현 법정 대리가 성립되죠. 표현 대리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때는 계속해서 A를 대리하여 B와 법률행위 하면은 이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정 대리의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묻고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여러분들이 그 126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A가 B에게 기본 대리권을 수여하여야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때 요 기본 대리권은 얘가 사자일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복대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AB가 부부관계여가지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을 A가 B에게 준 거는 아니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거죠. 이런 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것도 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기본 대리권 준 거하고 B가 상대방 C에게 가가지고 대리 행위 한 게 전혀 엉뚱한 짓을 했더라. 완전히 별개의 했다. 그래도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되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얘는 당연히 선의 무과실 이어야 되죠. 근데 요 대리행위가 무효다. 그럴 경우에는 이 126조가 성립할 수가 없죠. 대리행위는 그래도 법적으로 유효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사람만이 보호를 받죠. 직접 상대방만이 보호를 받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중요한 판례라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A가 B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넘겨줘가지고 저당권 설정해오라고 이제 보냈는데 얘가 문제는 서류 넘겨받아가지고 그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바꾸어가지고 거래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이거는 표현대리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C는 A에게 126조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얘가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명의로 바꾸어서 자기 부동산인 것처럼 팔았으니까 이때는 126조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A가 추인하면 된다 그랬죠. 추인의 근거가 뭐냐? 사적자치라 그랬죠. 그래서 사적자치에 의거해가지고 추인하면은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표현대리에 의해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기 명의 이런 것들 잘 찾으셔야 됩니다. 8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 틀렸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본인의 대리인이죠. 1번은 그래서 틀렸고 2번 대리 2번은 함정 문제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제 이 복대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임의 대리의 경우가 있고 그다음 이제 법정 대리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의 대리는 A가 B에게 숙권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고 이때 B는 A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성낙이라고 돼 있습니까? 성낙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가 사정이 있어야 되죠. 요럴 경우에 이제 B-를 복대리로 이제 선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때 B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지만 요 B- 복대리인은 뭐라고요? A의 대리인이죠. A의 대리인이다. 요게 이제 복대리의 핵심이죠. 근데 이제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A, B 관계에 있어서 B가 아버지라든지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면 얘가 이제 미성년자라는 이야기죠. 요럴 경우에 B는 C를 복대리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제한 없이 B는 무조건 선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양자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런데 2번 지문은 대리인은 본인의 성낙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반만 맞죠. 임의 대리에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3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본인 할 수 있죠. 이때 사실은 A와 B-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A, B 사이에서 있었던 것을 이대로 이쪽으로 인정을 하죠. 이게 위임관계라면 이것도 위임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문이 몇 조에 있습니까? 그 조문이 120조, 123조에 있습니다. 2항에 있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A에 대해서 비용 같은 거 달라고 할 수 있죠. 그 대신에 선관주의 의무를 져야 되고 이 사람은 A의 대리인이니까 A를 현명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 틀렸고 4번 복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면 되지 왜 대리인의 이름을 같이 표시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복대리는 요 대리인의 의존 관계가 있죠. 따라서 B가 요 사람한테 숙권 행위를 철회한다든지 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해가지고 대리권이 소멸되면은 자동적으로 복대리도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5번이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에서 멈추면 안 되고 다 가보면 5번도 맞다. 그럼 2번하고 5번이 더 어느 게 더 맞느냐? 5번이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사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B-가 이때 요 B는 원칙이 뭡니까? 선임 감독상의 잘못이 있어야 책임을 지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A가 이 사람을 지명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더군다나 책임이 낮아지죠. 요런 조문이 있죠. 그 다음 요 경우에는 B는 원칙적으로 얘가 사고 치면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죠.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어쩔 수 없이 복대리를 선임했다 이럴 경우에는 요 규정을 가져오죠. 선임 감독에 관한 잘못
잘못으로 낮추어 주죠. 이런 식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1번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153조는 무조건 보셔야 되죠. 153조가 아니고 151조 이 조건과 기한에서는 이 조문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니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은 해제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법률행위가 그대로 갈 거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죠. 2번 조건부 권리 그 다음에 기한부 권리도 마찬가지죠.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죠. 3번이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제 이거는 채권법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했다. 이거 뭡니까? 요거는 이제 요 판례 딱 생각하시라 그랬죠. 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 왜 반환해 줘야 되느냐. 요 B라는 임차인하고 사이에 이 보증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약속을 하죠? 이 건물이 재임대되면 반환하겠다. 이렇게 약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성격이 뭐냐? 이 건물이 재임대되면. 그러면 나중에 요게 진짜로 만약에 변제기가 그러면 언제냐? 이거 보증금 돌려주는 반환 변제기가 언제냐? 이 이야기죠. 첫 번째는 재임대되는 그 시점이죠.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판례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이 건물이 재임대가 아니니까 이건 재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재임대가 불가능함이 판명이 되었다. 이때도 변제기는 도래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때도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돈을 갚아야 되고 만약에 갚지 않으면은 이때 이제부터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판례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3번입니다. 틀렸죠.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했다. 이 이야기죠. 불확정 기한이죠. 이럴 경우에 그 발생이 불능일 때다. 재임대가 불능일 때다. 이때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느냐. 아니죠. 변제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는 이행 지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3번이 틀렸고 4번은 뭡니까? 판례죠. 법조문이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번은 뭡니까? 약혼은 일단 약혼을 할 때 상대방한테 약혼 예물을 주는 거죠. 요거는 정려죠. 공짜로 주는 건데 나중에 혼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혼인을 하면은 그대로 이 약혼 예물은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건데 혼인이 만약에 불성립되었다. 그러면 이 약혼 예물은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해제 조건이라 그러죠. 그래서 5번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이 불성립되면은 이 정려계약은 해제된다는 거죠.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려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5번 판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법전에 151조 1항, 2항, 3항 요거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석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매번 매년 한 해도 안 그러고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151조 요거는 무조건 아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소멸시효의 기산점 관하여 옳지 않은 경우는 해가지고요. 확정기한의 채권은 기한 도래시 정지조건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우리가 이제 166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권리가 다 다르죠. 언제부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이야기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이게 제일 중요한 판례는 뭡니까? 여기에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한다. 사실적 장애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죠. 법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사실적 장애가 없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당사자가 알고 모르고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적 장애가 법률적 장애는 뭡니까? 당연하죠. 변제기가 미도래되었다. 그 다음에 미도래되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아직까지 불성취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법률적 장애가 있는 거죠. 이게 없을 때는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1번에 확정기한의 채권은 기한 도래하면은 권리행사 가능하죠. 2번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 성취. 4번, 3번에 불확정기한의 채권은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죠. 근데 요거는 기한의 도래를 안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행지체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66조 맞죠? 소멸시효 시작점. 조금 헷갈리네. 166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멸시효 기산점 166조하고 뭐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까? 387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 요거는 387조죠. 그럼 이제 세 가지 경우.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게 어떤 거예요? 요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정 채무죠. 요거는 법정 채무. 그럼 어떤 게 법정 채무입니까? 대표적인 게 부당이득 돌려주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법에서 인정한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계약을 해지하면. 그 다음에 뭐 지연이자 돌려주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죠. 그런 거 이야기고. 자, 언제부터 소멸시효는 시작하죠? 확정기한부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그 뭡니까? 변제기가 도래한 때죠. 그래서 387조를 한번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387조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을 때는 기한이 도래한 때. 요거는 기한 도래죠. 기한 도래. 요것도 마찬가지죠. 기한 도래죠. 똑같죠. 근데 불확정 기한부 채무는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합니까? 요거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거죠. 그러나 이행지체는 안 때부터죠. 그 387조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불확정 기한부는 요거는 채권 성립시죠. 부당이득 성립시. 그러나 이행지체는 청구시죠.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양자가 불일치하죠. 요 양자가 불일치하죠. 그래서 시험에는 요 불확정 기한부 채무하고 그 다음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요거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이행지체가 요게 다르기 때문에 아주 요게 이제 시험에 단골 문제가 되는 거죠.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죠? 3번 채무, 즉 3번 지문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는 이거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 성립시죠. 채권 발생이나 성립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부작위 채권은 요거는 법에 조문이 있죠. 채무자가 위반 행위를 한 때입니다. 요거는 아예 조문이 있으니까 요거는 맞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